드리겠습니다. 예! 오, 오. 아,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예. 어, 퍼포먼스. 예. 안녕하세요. 예. 아. 문제도 안 나오는데 벌써부터 보기 안 좋은 행동을 하네. 나는 문제 안 맞출래. 나는 문제 안 맞출래. 그러잖아. 우리 윤은혜 양은 지금 그 드라마 때문에 굉장히 10대들의 말을 많이 씁니다. 네. 어, 뭐 멋지십니까? 대량 난감, 뭐 무훗, 뭐 좌우당간 이런 말투를 많이. 좌우당간이요? 네. 아무튼 뭐 좌우당간 이렇게 아~ 넘기는 거죠. 좌우지간. 좌우지간. 좌우당간. 좌우지간. 좌우당간. 아 그렇다면 오늘 윤은혜 우리 저 아. 윤공주라고 해야 되나요? 빈궁이라고 해야 되죠. 비궁마마. 비궁마마. 귀찮습니다. 윤은혜 씨라고 하겠습니다. 아, 윤은혜 씨는 되면 오늘 10대의 말을 오늘 잔뜩 오늘 기대를 하시겠습니다. 근데요, 제가요 집에서 보면서 한 번도 맞춘 적이 없어요. 왜 바보들의 행진까지 가잖아요. 아, 늘 같이. 그렇죠, 늘 같이. 항상 저도 포함이 돼 있었어요. 노인과 아나운서 처음 되시죠. 골든벨에서 한번 뵀습니다. 아, 골든벨에서. 골든벨 나오실 때와 지금 분위기 어떻습니까, 우리 노현정 아나운서? 늘 이 방송에서 뵀을 때는 늘 그 웃음 참으시는 그런 그 뭐랄까 귀여운 듯한 모습과 귀엽다. 그 골든벨에서는 아주 도도한 모습과 여러 가지 조화되는 그 모습들이 오늘 굉장히 근데 보여주세요. 근데 요즘 어떤 시청자분이 그러시더군요. 옛날에 노현정의 모습이 요즘 안 나온다는 얘기가 나오죠. 아, 변했다. 예, 변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노현정 아나운서는 변했습니까?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이 그렇죠. 눈을 깜빡거리는 속도가 지금 많이 좀 느려졌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이 적어보시죠. 아, 제가 그 방송 보기에도 초반에는 굉장히 뭐랄까 그 수줍은 듯한. 그렇죠. 근데 요즘에 방송 했을 때는 굉장히 그 프로페셔널리즘. 그렇습니다. 그런 느낌이. 예, 그런 느낌. 역시 변했다. 야, 자, 변했다. 결론은 변했다. 결론은 변했다. 자, 변했다의 한 표? 응? 투표. 아니, 벌써부터. 야. 박스. 아, 이번에 이쪽에서 링이. 이쪽이죠. 예. 이쪽 링이죠. 박스. 박스. 자, 변했다. 네. 자, 인사 한번 하시죠.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 아, 서로 묘한 기류가. 아, 끝입니까, 이렇게 인사가? 두 분이서 원터치 한번 하시겠어요? 아니, 지금 대면 몇 년 됐죠? 근데 8년째 됐어요. 근데 어쩜 이렇게 그 응? 8년인데 아직 안 변했고. 안 변했습니다. 올해는 1년도 안 됐는데 변했고. 저러. 방문자가 저렇게 맞는 겁니다. 예, 방문자 없었을 때는 저러지 않았습니다. 2만 명 이상 오니까 저렇게 눈 감는 속도가 느려집니다. 예전에 눈 금방 떴습니다. 그리고 영화 배우가 쪽지 남겨도 그냥 삭제해버리고. 예전에는 항상 보관을 했었습니다. 조성수 쪽지도. 그렇죠. 요즘은 바로 지워버립니다. 윤은혜 양 하면 그 순간순간 이미지라는 게 있는데 어떤 이미지가 있냐면 제가 농담으로 옛날에 베이비복스 활동할 때 윤은혜야 너 이렇게 자주 1등도 하는데 한번 떡 같은 거 안 해오니? 그 다음 주에 바로 온 스텝이 다 먹을 수 있게 떡을 해봤습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순수하고 이쁜지. 저희 아버지께 떡집 하셨습니다. 아, 부모님께서. 아, 부모님께서. 아, 그러니 바로 뭐 해올 수 있었습니다. 해올 수 있었습니다. 여건이 됐어. 그런데 왜 영화 촬영 때는 한 번도 안 해오십니까? 그때는 그만두셨어요. 네, 이번에는 스타 댓글 순서입니다. 무려 18,000여 명의 시청자 여러분께서 스타 댓글을 올려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 닉네임. 저 신정아 씨. 네. 그냥 발표해 주시면 됩니다. 네. 아, 이거 안 하셔도 돼요. 아, 그것도 오랜만에 또. 예. 네네. 자꾸 그 MC 같은 거 하시고. 알겠습니다. 자. 닉네임. 닉네임, 해리가 셀리를 만졌을 때. 아, 이게 어떻게 되죠? 이름 어떻게 되죠? 네? 이름 어떻게 되죠? 요즘 같은 세상 큰일 납니다. 큰일 나죠. 아, 요즘 해리가 셀리. 아무리 해리가 셀리를 만졌더라도. 그렇죠.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자, 두 번째 닉네임. 큰일 납니다. 자, 두 번째 닉네임. 아, 이거 저 뭐. 최고의 연기파 배우. 뭔 소리? 탁재훈 좋아? 아, 이상형은 누구? 굉장히 의외입니다. 탁재훈 씨가 또 이상형이라고 또 그새를 못 찾고 또 바뀌었습니다. 아니, 5년 전인가 4년 전에는 유재석 씨였죠? 유재석 씨. 아. 김종국 씨도 김종국 씨. 주지훈 씨. 저도 잠깐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아, 그 탁재훈 씨 그 이상형 일어난 거요? 네네. 오보입니다. 실망했네, 실망. 아, 또 깡패. 아니, 어떻게 된 거? 아, 그냥 그 현장에 저희 그 세트에 예.
한 30분이 되시는 그런 기자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아 요즘 뭐 누가 괜찮아요? 예. 그러면 아 요즘 올드인유 보니까 네. 너무 재밌으시더라. 이랬더니 갑자기 이상형 딱 이렇게 나왔어요. 그게 좋은 거 아닙니까? 네, 네. 제 얘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제가 앞에 있어서 지금 말씀 못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일단 유부남이고 좀 안전하잖아요. 그래서 아, 네, 제가 잠깐 빠져줄까요? 아니면 마음대로 편하게 안전하다고요? 시한폭탄이지요. 안전하다니요. 어.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진짜 저 같은 사람 좋아합니까? 그러니까 재밌으시고, 그러니까 보면 이렇게 매력이 있으시잖아요. 아. 그러니까 신정환 씨도 그렇고. 외모는? 저는 잘생긴 분들 안 좋아해요. 아, 그럼 신정환 씨가 더 가깝습니다. 아닙니다. 저 양보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아니, 신정환 씨가 가깝습니다. 아닙니다. 신정환 씨. 여기 계십니까? 아니, 그렇다면 리가 없어. 김종국 씨랑 주지훈 씨가 외모가 별로라는 얘기입니까? 솔직히 잘생긴 외모는 아닌 것 같아요. 매력 있는 외모지. 어. 네. 그분 성격 다 보셨습니까? 아니요. 안 봤죠? 네. 저 축구하실 때 저 욕하신다 그러던데. 축구할 때 몸 살짝 타면 막 뭐라 그러던데. 진짜요? 네. 그럼 신정환 씨 옆에 있는 신정환 씨는 남자친구로 어떻습니까? 저는 항상 불안하지요. 아, 왜요? 언제 사고 칠지 모르겠어요. 저도 불안하죠. 불안하죠. 언제 들킬지 모르니까. 닉네임. 탈모엔 안재모. 반항 왜 했어? 아니 제가 듣기로는 네. 혹시 그 예고에 들어가기 위해서 좀 반항 같은 것도 했다고 들었는데. 아, 그 저희 그 사형제입니다. 사형제인데 그 위에 형 남자만 내십니까? 예, 형님들이 좀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어가지고 그 집에서는 저도 이제 의대를 가라. 근데 갑자기 배우가 되고 싶었습니다. 집에서는 아무런 지원을 안 해주고 그러자니 그 예고를 가자니 아무런 것도 모르고는 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그 실기 입시 전문 학원이 있었습니다. 한 달에 수강료가 35만 원. 그 당시에 35만 원이면 굉장히 컸죠. 그래서 무려 한 보름 정도를 학교도 안 가고 공사판에서 일을 했습니다. 예고 보내달라고? 아니 학비를 걸라고? 학비를 걸라고? 학비를 위해서. 그래서 그 시험을 봤는데 합격을 했어요. 수석? 네 번째도군요. 아깝게도. 야. 학교 다니는 동안에도 그 등록금 지원을 안 해주셔서 굉장히 사과로 들어가셨군요. 예, 야. 참 아깝죠. 그래가지고 대단하시네. 학교 다니는 동안 계속 뭐 카페, 커피숍이죠. 그 아르바이트도 해가면서 서빙도 하고. 야. 야. 그 만약에 안재모 씨가 의대를 갔다면은 말이죠. 어디를 전공으로. 뭐 그 당시에는 저희 형님들이 전공이 정해지기 전에는 집에서는 뭐 치대를 가라 그러셨는데 뭐 뜻하지 않게 그 위에 두 형님 두 분이 지금 산부인과를 전공을 하고 계십니다. 아 형님들이 지금 낙? 예. 오! 닥터는 어둠 아닌가? 형님들이 굉장히 어둡다라는 얘기입니다. 닥터를 얘기하고 싶었던 거 아니에요? 닥터라고 하면 중에서 끝까지 못 말씀을 해야죠. 그럼 형님들이 지금 닥터이십니까? 예. 자 여러분들 굉장히 그 미국에서는 닥터를 못 알아듣습니다. 네. 닥? 그 닥터 이렇게 일단 좀 저희는 좀 알아듣게 좀 해주세요. 미국에서는 못 알아들어도 상관이 없어요. 여기서만 좀 알아들어요. 이들만큼은 좀 알아들어서 같이 방송을 좀 할 수 있게끔 해주셔야 돼요. 형님 이재씨 그 영어 갑자기 소리나면 컴 다운 미디어 반전 이런 거 있는 거예요. 형님 다 의사시군요. 예. 퓨처링 퓨처링 미래 퓨처링 미래를 뭐 미래 동그라미 미래 아 누가 얼굴 때리셨습니까? 어쨌든 그 형님들께서 산부인 예두 분이 다 예. 여자로 태어났다면은 그 형님들 덕을 좀 볼 뻔했는데 이거 아깝습니다. 예? 예? 남자로 태어나가지고 예. 예. 뭐 종종 문의하실 일 있으면 저한테 전화. 오 알겠습니다. 근데 유재 씨가 전화 많이 할 겁니다. 은우의 낭자는 학창 시절 또 부모님을 좀 피해서 좀 이렇게 행동했거나 껌을 좀 사고친 경험, 뭐. 나쁜 짓을 뭐 경험했다거나 뭐 나쁜 짓을 없습니까? 나쁜 짓? 그 짓? 어렸을 때 데뷔를 해서요. 그치. 나쁜 짓을 하고 싶어도 못했던 것 같은데 애들 그냥 끌고 다니면 가고. 그럼 지금 하고 싶은 나쁜 짓은 뭐가 있습니까? 그때 못했는데. 지금 몰래 하고 있는 나쁜 짓이 있습니까? 술 끊었죠. 네. 지금 어떤 짓입니까? 주사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깨끗합니다. 근데 참 희한한 게요. 같이 마신 적도 없으면서 거기에 다니는 거 같아요. 기다 보기 안 좋은 모습. 답답했어요. 저는 무슨 뭐
굉장히 지금 친한 줄 알았습니다. 아, 저도 말이죠. 이제 꼭 기회다 대고 얘기하는 거. 저는 무슨 이재 씨 무슨 베이비복스 무슨 멤버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회식 자리 같은 데서 한 번 봤었거든요. 네. 근데 갔다가 가셨어요. 그걸 계속 울고 먹으세요. 그럼 그렇지. 아이고. 아이고. 되게 신경 없는 인물. 근데 제가 알기로는 네? 안재모 씨가 뛰는 주사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주사 있어? 그래서 CF 찍었습니까? 예전에 그 강타 씨와 그리고 신혜성 씨하고 저하고 그 소주를 뭐 그냥 배고파서 반주 겸 했는데 소주를 굉장히 많이 먹었습니다. 정말 오래간만에 또 만나고 해서 너무 기쁜 나머지 야 우리 목적지까지 달리자. 네. 어디까지 달려? 클럽. 거기가 신사동에서 그 일어나니까 구정동까지. 구정동까지. 예. 사실 저는 중간에 포기해만 했습니다. 그때 그 강타 매니저가 매니저 그 동생이 강타 씨 차를 몰고 뒤에 쫓아오다가 졸음운전을 했나 봅니다. 저를 뒤에서 그냥 받아버렸습니다. 사실 그 이문혜 씨 하면 아, 제 또 가수 후배이자 예? 또 베이비복스 베이비복스 또 멤버 아닙니까? 아 오랜만에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이문혜 씨 꼭 한번 만나보면 요즘에 연기 때문에 제가 그 만날 기회가 없었는데 꼭 만나보면 예전 그 베이비복스 때 그 노래 한번 꼭 라이브로 한번 아 싫습니다. 예? 아니 라이브로 한번 그리고 제가 그 다음 말 안 했는데요? 말 안 했는데 끝까지 보십시오. 예. 네, 신영 씨. 꼭 한번 말을 좀 끝까지 좀 들어주십시오. 라이브로 한번 우리나라 말은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네, 그래서 저는 잘... 만나면 꼭 라이브로 한번 꼭 제가 불려드리려고. 말 어떻게 그대를 잊을 수 없어. 가사 틀렸어요. 예. 자, 이번 닉네임 노래입니다. 이문세 씨의 노래. 세월이 흘러 오 아직 모자르잖아요. 근데 말이죠 노래가 연결이 안 됩니다. 나는 아직 모자르잖아요. 이게 훨씬 낫지 않습니까? 예. 아니 이걸로 쓰면 됩니다. 예. 아 윤희나 이제 주변에서 그 굉장히 엉뚱하다고 이야기를 자주 하는데 재밌고 엉뚱하고 굉장히 그 톡톡 튄다. 라는 말 많이 들었는데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그 축구 경기를 저는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아, 그거 굉장히 많이 유명했었죠.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자, 끝까지 들으셔야 되니까. 자, 끝까지 들으니까. 왜 이렇게 성급하시죠? 너무 싫어합니다, 얘기를. 자, 계속 얘기하면 되죠. 예, 계속. 들어봐요. 축구를.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예. 축구를 우리 팀에 나와서 하실 생각이 있습니까? 아,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죠. 그렇지. 끝까지 들으셔야죠. 김종국 씨도 계시고. 이거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제 얘기를 좀 끝까지 들으셔야죠. 아, 유명한 일화가 있죠. 올림픽 때. 유명한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윤은혜 씨 하면. 그렇죠. 예? 올림픽 때, 예? 축구 경기 때 응원하셨죠? 아주 열심히. 옛날에 말입니다. 유명한 줄 알고요. 그리스에서 축구를 할 때 말입니다. 아, 그렇죠. 그렇죠. 그걸 보시면서 왜 그리스는 축구를 새벽에 하냐고 그런 적이 있어요. 네. 저는 그런 얘기 한 적이 없는데 그 다음날 그렇게 기사가 났어요. 네. 저는 그러니까 그리스. 저희 그때 그 작가 언니들이랑 저는 그런 얘기 한 적이 없는데 너무 당황해갖고 근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이슈가 되기는 했었어요. 아 이번에는 제가 두 분께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닉네임 나는 조선의 고모다. 또 다른 분 닉네임입니다. 노래를 패러디하셨군요. 나는 낭만 구렁이. 힘드시면 좀. 이게 식도에 살이 쪄가지고. 지금 어떤 노래를 하시네. 신나는 분 있으면 라면 먹고 들어오시네. 자동차 사랑 그리고 독특한 취미. 안재모 대가님이 카레이싱을 즐기는 굉장한 스피드 광으로. 레이싱이라는 것 자체는 그 스피드보다는 스릴입니다. 보통 이제 뭐 90도 되는 180도 되는 코너를 거의 한쪽 양쪽 한쪽 두 바퀴가 거의 들려 있는 상태에서 코너를 탈출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 네. 레이싱 할 때마다 그분들이 오십니까? 레이싱을 말씀하시는군요. 아니 꼭 그건 아닙니다. 레이싱걸이라는 분들은 뭐 남자분들의 그 눈을 즐겁게 해드리기 위한 게 아니라 팀의 마스코트입니다. 아 맞습니까? 팀의 마스코트. 나 꼭 팀의 마스코트가 그렇게 여자분이어야 돼. 레이싱 맨은 안 됩니까? 삼각팬티 입고 이렇게 딱. 아, 형도 오신 분들. 네, 그렇습니다. 깃발 이렇게 이렇게 다니고 있으면. 근데 여자분이 그러면. 그러면, 그렇다면 우리 안대감님. 지금 순위가 지금 몇 위 정도 됩니까?
매 경기 때마다 포인트가 있습니다. 아 포인트 아, 그거 마일리지를 정해주시겠네요. 마지막 전 때 제가 우승을 했었고요. 오~ 전 경기에는 2등을 했었고요. 1등이 누구였습니까? 그 이세창 씨? 아닙니다. 지금 이세창 씨는 저희 팀의 갔습니다. 감독님이십니다. 감독님. 아, 벌써 감독 자리에 올라와 있군요. 예. 운전할 줄 아오? 저 운전할 줄 알아요. 오! 언제 땄어? 저 20살 되자마자. 혹시 장롱맨 아니십니까? 아니요. 저 이제 드라마에서도 유일하게 저만 운전하는 줄 알아요. 아, 그렇군요. 아. 그럼 언제 한번 저 대리운전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뭐 사고 이런 거 없습니까? 초보때 뭐 사고 네, 절대. 오,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대리운전. 독특한 취미 같은 건 없으십니까? 저는 요리하는 거 좋아해요, 집에서. 와, 네. 난 요리 먹는 거 정말 좋아하는데. 저 잘 먹는 사람 좋아해요. 그래요? 저는 요리하는 거 좋아해요. 저는 굉장히 잘 치웁니다. 잘 치우는 사람도 좋아요. 예. 제가 요리는 할 줄 아는데 잘 안 치워요. 그렇지, 중요. 아, 저는 먹기만 하고 잘 치우진 않아요. 그냥 뭐 한식, 중식 다 할 줄 알아요. 중식이에요? 중식이요? 제빵 같은 것도 할 줄 알아요. 제빵? 제빵. 학원 다니셨습니까? 아니요. 그냥 집에서 그냥 책 보고. 책 보고? 야, 야, 대단합니다. 최고의 신부감입니다. 잡채? 잡채 할 줄 알아요. 잡채. 잡채는 정말 손이 많이 가는 음식인데. 네. 김치찌개. 그렇죠. 너무 잘 끓여요. 오. 사실 이거 좀 사담입니다만은 윤우진 씨가 항상 매번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연예인 얼마 남지 않았다. 이제 곧 결혼을 한번만 주부로 갈 것이다. 오. 폭탄 선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23세 주부로 간다고요? 근데 진짜 저는 정말 그랬습니다. 예. 커튼 만들고 뭐 만들고 이런 거 너무 좋아해서요. 그냥 빨리 결혼하고 싶어요. 야, 난 그것도 모르고 일찍 했네. 이야, 대단합니다. 이제 노인용 아나운서는 요리 혹시 뭐 제일 잘 만드는 거? 밥이요. 밥은 요즘 밥이 요리입니까? 아무리 빠지면 다 되는 거 아니에요? 밥이 요리입니까? 저는 사실 요리를 잘 못합니다. 아싸, 이겼다! 요리 잘합니다. 최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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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 이쁘죠? 요리 잘하시죠? 커튼 하루 종일 만들어서 남편 오는 것도 모르죠. 커튼 더 크다죠. 밥만 얼굴 이쁘면 네. 뭐합니까? 평생 밥만 먹고 살 겁니까? 반찬 안 먹을 겁니까? 그렇죠. 이젠 다른 거 다 했으니까 남자를 좀 요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남자를 좀 이렇게 말을 마음에 든, 우리 저 탁대감 얘기가 나와서 말씀인데 마음에 든 남자가 나타났다. 어떻게 요리를 하시겠습니까? 한식으로 하시겠습니다. 튀기시겠습니까? 튀기시겠습니까? 아니면? 일단 방법. 일단 잘 숙성을 시킨 다음에 간을 맞춰야 되겠죠? 야, 그만큼 철학이 있네. 제가 볼 때는 지지고 볶지 않을까 싶은데. 망자비로 지지고 볶는다. 네. 우리 형수님은 무슨 요리 잘하세요? 아, 요즘에 그 한식 그 요리 그 자격증을 끝내주시죠. 네, 땄습니다. 예. 그래서 그래서 이제는 그또 프랑스 요리 자격증을 딴다고. 오. 예. 저는 그래서 프랑스로 갈 줄 알았는데 예. 한국에서 딴답니다. 아, 그래서 조금 레이티가 아, 프랑스로 가실 줄 알았는데. 그렇습니다. 아니, 궁금한 게 둘이 같이 있고 싶어서 결혼하는데 왜 이렇게 와이프들이 어디 가는 걸 좋아합니까? 그게 아닙니까? 결혼하자마자 이분 어디 가세요? 윤우 씨가 앵글에서 사라졌어요. 윤우 씨 어디 있습니까? 어디 아니, 있습니까? 왜 이렇게 어디 가는 걸 좋아합니까? 예. 아니, 결혼하자마자 두 달 지난 다음에 남편이 갑자기 자기 영국 좀 다녀오겠다 그러고 영국에서 6개월 동안 공부를 좀 하고 오겠다 깜짝 놀랐고 뭐 도대체 무슨 공부를 하고 오겠냐고 그랬더니 꽃꽂이를 공부해서 자격증을 따서 오겠다고 영국을 간다고 근데 또 선뜻 보내주셨지요? 아닙니다. 제가 하루를 말렸습니다. 잘 좀 생각해봐라. 꽃꽂이를 영국에 가서 그런 법이야, 듣느냐? 한국에서도 꽃꽂이를 해야 되는데 저는 솔직히 그건 몰랐습니다. 꼭 이렇게 꽂고 에? 커트 해주고 이런 줄 알았습니다. 아니면 이게 기술이 있다고 굉장한 기술이 있다고 그래서 쉽게 보면 안 됩니다. 이 자격증 유명한 학교에 가서 배워야 된다고 보내줬습니다. 보내줬습니다. 4개월인가요? 이따가 왔습니다. 오는 날 자격증을 따갖고 왔습니다. 네. 두 달이나 수료를 하시고 하지만 저는 너무나도 그 모습에 실망했습니다. 왜요? 자격증을 따면 뭐 합니까? 마지막 날 꽃꽂이 꽃이 쓴 나갔다가 벌에 쏘여서 눈이 이만하게 돼서 귀국을 했습니다. 아니 그때 영국벌이 쏘이셨군요. 말벌이. 야 영국벌이 무서운 거. 꽃을 뜯고 있는데 선생님하고 꽃을 뜯고 있는데 말벌이 계속 맴돌더랍니다. 눈이 이만하게 돼서 자격증을 들고 나. 그 영국벌은 뭐라 그러는 새끼 쏘던가요? 그냥 웽웽. 이번엔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리죠. 예. 닉네임.
섹시 여배우 마를린 몰로 가수 왜 안 해? 그 노래 뭐였죠? 한번 오랜만에 한번 좀 다 자기 노래가 하나씩 있지 않습니까? 아 있지요. 네. 우리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한 분씩 우리 좀 합시다. 우리 안재문 씨부터. 그때 그 멋있는 그 정장 딱 입고 나오셔가지고 굉장히 민망하군요. 괜찮습니다. 다 합니다. 다 합니다. 정말 편집이랑 다 할 겁니다. 네, 다 합니다. 예. 그러실 그거 안 하시면 아이, 에이 윤정 씨까지 다 합니다. 조그만 사람 같으니까 알겠습니다. 나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세 아, 네. 야, 자 공감 댓글 공감 댓글. 살짝 이런 이 무반주 노래를 한다는 거 치명적이죠. 가수들 전혀 보는 참석할 수가 없어요. 웬만한 가수도 10집 가수도 사랑이다. 근데 안 돼가 안 웃어. 그러니까 원래만 웃어야 되는데 자신한테 실망을 했습니다. 알면서도 했다는 거에 실망을 했습니다. 자, 어쨌든 자 박수 한번 칠까요? 자 이번에 우리 윤은혜 씨 우리 한번 노래 한번 듣고 저는 할 겁니다. 윤은혜 씨 한다면 제가 바로 할 진짜 겁니다. 룩 룩 그 그래도 세 원 투 세 이런 데서 참 저희 노래 부르기가 참 민망해요. 이런 데라니요. 조금만 김수로 씨는 지금 여기서 지금 미국까지 김수로 씨는 여의도에서 미국까지 진출하셨습니다. 미국까지 김수로 씨는 난리입니다. 이런 데라니 여기 무대 비록 이게 몇 평 안 되지만 그렇죠. 예? 여기서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대단합니다. 자, 5, 6, 7, 8 Get a 이대로 사랑하려고 고마워 행복하길 바란다면 그댈 보내줬는데 야 서서 한번 할까요? 보내줬는데 선수 이게 선수가 흘러가서 그댈 보내줬는데 아니 안 한다면서 이건 뭡니까? 야 이건 뭡니까? 보내줬는데 한번 여기 한번 자기가 자기 저절로 흥이 난 겁니다. 그렇죠. 평소에 하면 작아요. 아 가만히 하기 좀 그렇지 않아요? 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야 원래 하는 장소가 아닌데 그렇죠. 이게 어려운 장소가 아닌데 두 분이 노래를 해주셨는데 두 분 참 경험담을 통해서 세대 간의 격차를 알아보는 공감 댓글 시간입니다. 오늘 공감 댓글은 탁재훈 씨부터 발표를 해주시죠. 제가 먼저 발표하겠습니다. 닉님 숙취엔 아스파라거 거시기? 아스파라거시기 아유 가족끼리 고기를 먹으러 가서 생긴 일입니다. 아빠가 오늘은 갈매기살로 먹자 하셨어요. 전 고깃집에 갈 때마다 메뉴판을 보며 다짐한 게 있거든요. 절대 갈매기살은 먹지 않겠다고. 저한테 갈매기를 먹으라고 하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오빠들도 혹시 갈매기살 드시나요? 야, 이거 저도 대학교 때 알았어요. 정말 갈매기살을 못 먹는 한 청소년의 슬픈 사연이었습니다. 갈매기살은 돼지 내장의 그 부분에 있는 횡경막, 돼지 내장 안에 있는 횡경막 부분에 있는 육질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횡경막을 우리 뱃속을 가로지르는 막이라 해서 가로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로막살이라고 갈매기살을 얘기할 수도 있는데요. 가로막살이 가로막이살. 그리고 가로매기살로 변형되어서 갈매기살로 변형되었다는 설이 가장 유력합니다. 그러니까 목에 네. 붙기 쉬운 대로 계속 발음하다가 갈매기. 아, 근데 그것도 궁금합니다. 등심은 등심인데 왜 꽃등심이라고 그럽니까? 그게 왜냐면 이제 마블링. 마블링 자체가 꽃처럼 이렇게 굉장히 그 맛있는 고기들은 마블링이 이렇게 꽃 모양. 마블링이 뭡니까? 마블링 덤블링 옆이. 소들이 이렇게 덤블링을 합니다. 고기. 자꾸 이렇게 육질이 좋아집니다. 풀밭에서 소들이 덤블링. 정답 묻지 마세요. 접니다.
아, G.O.D 데뷔곡이죠. 어머니는 짜장면에 밥까지 드셨어. 어, 많이 드시는군요, 그 어머니. 어머니는 짜장면에 밥까지 드셨어. 자, 오늘 봄 옷을 사러 가기로 했는데 갑자기 날씨가 추워지자 엄마께서 2월엔 날씨가 푹 하더니만 꽃샘 추위 한번 지독하네. 봄 옷은 다음 주에 사러 가자. 헉! 쇼핑은 물 건너갔지만 엄마가 말씀하신 날씨가 푹하다는 건 뭔 소린지 푹하다, 푹신하다의 준말인가요? 아. 저도 이건 처음 들어봅니다. 겨울 날씨가 퍽 따뜻하다라는 말입니다. 반대로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을 때는요, 득하다라고 표현합니다. 득이요? 네. 이게 우리말입니까? 네, 순우리말입니다. 안재문 씨 공감 댓글 발표해 주시죠. 네. 자, 닉네임은 휘재발은 설레발. 아, 제대로. 야, 이건 제대로. 야, 제대로다. 제대로다. 매년마다 그러시더라고요. 예. 어, 무지 보시는. 예, 저는 매주 봅니다. 근데 참 안 보기 안 좋지 않습니까? 예? 뭐 뭐라고 표현하기 참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런 엄마가 45살에 본 늦둥이입니다. 오늘 친구들이 집에 놀러 왔는데, 어, 공부 잘하고 왔니? 선생님이 판서할 때 딴 짓은 안 하고? 라고 엄마가 물으셨습니다. 예? 뭐? 선생님이 판서할 때 딴짓은 안 하고? 아, 이건 모르겠네. 친구들이 옛날 말이야. 야, 너희 할머니는 선생님을 왜 판사라 그러냐? 어, 판서가 얼마나 오래된 말이기에 우리 엄마를 할머니로 만든 거야. 판서 어. 뭐 이런 거. 네, 윤우대 씨는 혹시 판서라는 단어를 아십니까? 유두네 씨. 유두대 씨. 유두대 씨. 유두네. 그거 됩니다. 요즘 신세대들은 칠판에 글을 쓰는 것이 익숙지 않기 때문에 이 판서라는 단어를 잘 모르는 것 같은데요. 널판의 글서 한자어입니다. 칠판에 분필로 글을 쓰다라는 뜻입니다. 분필로 쓰는 거를 많이 봤는데도 들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너는 나도 못 듣고 잘 못 들어봤어. 판서요. 저는 네. 김판서는 들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KBS KBS KBS